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한인 커뮤니티에 정확하고도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들, 오늘 이 애틀랜타 한국학교 기자회견 장소를 찾아주셔서 제가 한국학교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애틀랜타 한국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국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다소 그동안 한인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던 애틀랜타 한국학교와 애틀랜타 한인회관에 있어 왔던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문서가 6년이라고 하는 공수시효 만료를 맞이하여 올 8월 중에 그 효력이 다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법률 관계를 연장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지금 한인회와 한국학교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법률 관계 연장을 위해 필요한 어떤 법적 행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 한인사회에 오해가 없도록 알려드리고자 함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재차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한인회와 한국학교야말로 지난 수십 년간 한인사회를 돕게 오랜 시간 존재해왔었고, 그동안 다양한 봉사를 커뮤니티로 섬겨온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조직 간의 법률 관계가 있었고 아직도 진행 중인데, 이 진행 중인 법률 관계가 공수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재정립, 리뉴얼을 하는 상황에 왔기에 공수시효가 다하기 전에 그 법률 관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정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두 조직에도 도움이 되고 두 단체에서 열심히 일하기에는 모든 임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 전체 이해에도 일정 정도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막 언급해 드리는 한국학교와 한인에 관한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2014년 한인회가 지금은 한인회관을 구입할 때 발생한 법률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이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2013년도 당시 도라빌 뷰포드 하이웨이에 있던 한인회관이 화재로 전수된 이후 한인회는 새로운 휴관 건립을 위해 대대적인 모금 운동을 했고, 당시 한인회장이었던 오인유 회장님은 저희 애틀랜타 한국학교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애틀랜타 한국학교는 당장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한인회에 긴급 수혈 자금으로서 현금을 빌려주는 대신 방안에 대해서 한인회와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조직은 지난 2014년 6월 18일 저희 애틀랜타 한국학교 자금, 정확하게는 247,914불 10전인데 앞으로 그걸 그냥 25만 불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25만 불을 한인회에 주되 한인회는 그에 대한 대가로 새로 구입하는 도크로스 한인회관 부지 내에 3회가를 한국학교에게 양도하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안에 3회가 양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급된 전액 25만 불을 한국학교에 그대로 다시 돌려줌으로써 긴급하게 수혈되었던 돈을 되갚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 언급할 것은, 우리가 그 받을 때 이자나 무슨 페널티 그런 건 거기다 쓰지 않고 그냥 원금액만 주 원금액을 받으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서에는 한인회가 이 돈을 받는 대신 새로 건립하는 노크로스 한인회관 부지에 3회가 땅을 법적 측량, 소배의 작업을 마친 후 저 한국학교에게 양도하되, 만일 그 섭외에 입각한 양도가 2014년 7월 30일까지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한인회가 동년 8월 15일까지는, 그러니까 내일 모레군요. 처음 받았던 25만 불을 다시 전액 한국학교에게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서명식에는 한인회 오인희 회장님과 애틀랜타 한국학교 그때 정윤근 이사장님, 전전 조성희 이사장님을 서명을 했고, 두 조직의 관계자들과 김백규 걸림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 한인회는 섭외 땅 3회가에 나누는 섭외의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3회가 땅을 양도하는 것을 포기함에 따라 2014년 8월 15일까지 처음 받았던 25만 불을 전액을
한국 학교에 돌려주려고 노력했지만 반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유는 2015년 9월 30일자로 한국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갚아야 할 돈에 대해서 변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 그 나눠주신 별점 그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영룡 회장의 사인이 들어간 해당 공문 내용을 인용하자면 2014년 새 한유니관 구입 시 애틀랜타 한국 학교에서 빌려주신 25만 원을 조속히 반환하기 위하여 애틀랜타 한유니는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애틀랜타 한유니는 코리안 페스티벌이 끝나는 시점부터 2012년, 15년, 10월 25일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여 10만 불을 모금하여 반환하겠으며 나머지 15만 불은 차기 회장과 협의하여 차기 한유니장 임기 만료 6개월 전까지 반환하고 그때까지 15만 불이 모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론을 받아서라도 완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 한유니는 약속대로 2015년 12월까지 10만 불을 우선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속 변제와 관련해서는 2016년에 5천 불 그리고 2017년에 3만 불을 변제했지만 약속한 나머지 잔금은 모두 지불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3만 5천 불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현재 약 11만 3천 불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해당 기간 한인회를 이끈 한인회장들과 이사회는 계속해서 잔액을 갚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결국 변제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2020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특히 두 조직 간의 체결한 2014년의 계약서 효력이 다하는 해가 되다 보니 특히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학교를 대표해서 제가 나서서 한인회의 김용준 회장님과 어영근 이사장님과 계속적으로 2014년의 계약서를 수정하여 연정하는 문서의 작업에 대한 협의를 해왔습니다. 협의의 초점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의 법률 관계를 재확인하고 그동안 변제가 된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채무 금액에 대한 프로미스 노트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었는데요. 협의는 줄곧 낙관적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한윤의 입장에서는 남은 금액을 매달 일정하게 갚아나간다는 문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그 문서에 들어가는 매달 상환 금액 정도로 한국학교 일반적으로 얼마를 지불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한윤회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한윤회가 실질적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만큼을 금액을 문서하겠다는 한국학교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한윤회의 어영갑 이사장님은 한윤회의 2020년 예산안에는 한국학교 채무 변제에 대한 예산이 15,000 불로 잡혀있는 만큼 한윤회에서는 갚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달달이 내는 금액만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프로미스 노트를 통한 문서화가 가능한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1년에 15,000 불이라면 한 달로 치면 1,25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 정도 금액이 한윤회 예산으로 잡혀있음을 어영갑 이사장이 강조했기 때문에 한국 학교 측은 한 달 1,250불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까지 양보를 하면서 문서화를 어렵지 않게 진행드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도 계약서 내용을 새로 수정 연장함으로써 미래의 한인회와 미래의 한국 학교가 계속 이 문제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원만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마음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공시시효 만료가 일주일 정도 남은 지난주에 한윤 회장님이 그 프로미스 노트에 사인을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표시해 오셨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고 직접 저희 담당 변호사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서에 사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자격이 아니고 한인회를 대신해서 한인회 조직에게만 법적인 효력이 미치는 문서에 사인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현 한인회장님은 그 프로미스 노트에 사인하는 것을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애당초 한인회 한국 학교 간의 법률 관계를 새롭게 문서로 갱신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인회가 새로운 문서에 사인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가는 이 문서를 근거로 해서 한인회 법적인 소송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명령에 근거한 담보 설정을 한인회 간에 해두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한인회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개선 방법이었는데요. 어쨌든 한인회는 개인이 사인을 하는 첫 번째 방법보다는 특별한 행복을 요구치 않는 두 번째 방법으로 진행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사 표시를 지난주 금요일에 분명히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근거해서 이적 한경학교는 일단 어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을 오늘 알려드립니다. 그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께 지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어제 한인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모두 설명해 드렸는데요.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인회와 한국학교 간의 채무관계를 규정하는 계약서가 올해 만료되기 때문에 그 법률관계를 다시 문서로 갱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한인회 측이 그 문서에 사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셨고, 대신 한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해서 그 법원 명령을 바탕으로 한인회 간에 대한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설정해 놓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하고 한인회 측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무쪼록 오늘 이 기자회견을 위해서 여러분 강조한 것처럼 지금 진행되는 이 일은 누구를 비방하거나 어느 개인을 비방하거나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 한국학교 관계자나 한인 관계자분들은 누구라도 그분들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면서 한인사회의 보탬이 되고자 봉사를 자처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귀하신 분들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법률관계는 두 조직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가 그 어떤 특정 개인을 구속함 없이 조직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을 갖추어 놓음으로써 두 조직의 미래의 일꾼들에게 이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가자고, 또 우리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귀한 봉사도 계속해서 잘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질문. 월 1250불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한인회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깎아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또. 얼마까지 네. 깎아주셨나요? 글쎄, 그건 이미 이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안 했어요. 제가 듣기로 굉장히 적은 금액을 얘기한 거로. 지금 완전히 그냥 문서화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 서류를 보냈거든요. 참 한 가지 얘기, 우리 저 위장 변호사님은 변호사로 나오신 게 아니고 우리 한국학교 이사입니다. 그리고 고문 변호사인데 고문으로서 그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럼? 예. 해도 돼. 네. 그때 그 건물관리 임매장 할 때 김백규 회장님 한인회를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옛날에 건축위원을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로 갔어요. 근데 그때 어영갑 이사장님과 김윤천 회장님 그리고 다들 있었을 때 그때 거기서 제가 공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김백규 위원장님한테 앞으로 그 건립 관계자로 해서 혹시 건물을 진행하면서 수입이 나올 경우에 거기에서 혹시 우리 한인의 채무 관계도 좀 도움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김국 회장님 그건 내가 대답을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걸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질문을 했더니 어영갑 이사장님이 이렇게 쪽지를 하나 갖다 줘. 그러니까 그건 한인의 예산 편성이네
밑에 보니까 저한테 그래요. 우리가 벌써 예산에도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걸 15,000불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제가 의뢰한 그 담당 변호사한테 그걸 보냈더니 계산을 하니까 1,200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가 오고 가면서 어영감 이사장이 한 달에 1,200불 내기 힘들으니까 코를리를 하거나 1년에 한 번씩 하거나 그러는데 그게 저는 그렇게 다달이 해야만이 서류를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럼 한 달에 100불씩만 낼 수 있느냐. 저는 다달이 하겠다. 왜냐면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100불씩이라도 좋으니까 그랬더니 그때도 어영갑 이사장 그럼 내가 한윤 회장한테 말씀을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그분이 시간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제가 목요일 날 김혁춘 회장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혁춘 회장님도 이사장님 뜻을 잘 알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자기가 사인을 마음이 낫지 않으니까 그럼 알아서 법적 조치를 해도 저는 오해를 안겠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 담당 변호사한테 그 얘기를 했던 담당 변호사가 직접 또 김혁준 회장님한테 확인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 어영갑 이사장님과 김혁준 회장님한테 우리가 이메일을 계속 보냈어요. 그 100불 얘기까지 넣어가지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미뤄왔고 이사장님은 미루고 김혁준 회장 직접 저한테 그리고 제 담당 변호사한테 저는 사인을 안 할 테니까 알아서들 하시라 그렇게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100불 내라는 걸 거절하고 글쎄 그분은 말씀 잘하셨어요. 김혁준 회장님은 돈 액수를 떠나서 자기는 지금 한참 시끄럽기 때문에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00불이든 50불이든 10불이든 1000불이든 돈 제가 그건 분명히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돈 액수를 떠나서 자기는 그 지난번에 PPT 그것 때문에 그 사인 문제 때문에 무슨 발생이 있었다면서요. 한윤회. 그래서 자기는 또 한윤회에 빚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100불이든 5불이든 자기는 사인을 못할 입장이니까 이사장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절대 사인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100불에 대해서는 저는 대답을 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문을 우리 저 홍 기자님이 그 100불에 대한 얘기는 절대 오해를 그런 얘기를 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사실은 그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네, 말씀하세요. 다음 액수가 2014년에 25만 불 하기로 하셨고 만약에 그걸 안 하셨다면 액수 현금으로 25만 불 말씀하셨고 현재 얼마가 남았는지 지금 15만 불 남았죠. 15만 네, 거기 예. 이게 아니요 참 15만 불 갚았으니까 정확하게는 11만 3천 불. 11만 3천 불. 네. 거기에 민원법원에다가 내신 거네요. 네, 거기에는 아마 13점까지 들어가, 저도 모르겠어요. 13점까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112, 914, 13점. 그렇게 들어갔어요. 아, 그리고 여기, 미디어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글 학교에서 지금 나오신 분은 우리 미자인 이사님 그리고 박영구 건축위원장님 그리고 권명호 고문님 양용삼 전 이사장님 그리고 여기 저 누구 있어요? 없어요. 암소리 하도 크니까 안 보여요. 몸뚱이가 크니까 박근근 이사님 네 그리고 여기 오신 어버님은 우리 박영구 건축위원장님 발의가 어디에요? 그래서 꼭 같이 다니셔야 돼. 질문인데요. 네. 지금 어제 법적으로 지금 그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한인 아틀란타 한인에서 네. 다시 대화를 해서 네. 좋은 방향으로 하자 네.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한다면 네. 대화의 창구를 열어주실 기간 법적으로 기간이 있고. 근데 제가 예스 노를 못해. 왜냐? 소송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조정을 했지만 제가 이거 전문 변호사 펌에 인계를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우리 변호사님이 해줘야죠. 제가 답변은 못해. 그렇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소송을 해야 될 어느 기간은 서로 간에 세들다운 할 기간이 있다고 그러거든. 저쪽에 변호사를 쓰시든지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사장으로서나 한윤회장은 우리 서로는 대화를 우리가 세들다운 못해. 이제는 소송이 됐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들이 그걸 해야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뭐 기간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 사인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못하게 아까 말씀하실 때 뭐야 개인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그것도 알아요. 아는 네. 아는 정확하게 안 해주는 이유가 그거 이유에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은 나한테 얘기를 이사장님 지난번에 그 PPT라고 그래요? PPP? 네.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었는데 한인사인지 기자들이 그러는지 이사들이 그러는지 그 사인 문제에 대해서 좀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앞으로 사인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인을 안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밝혔어요. 자기는 안겠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온 게 헐크처럼 그래서 미뤄왔는데 원래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소송 오는 게 뭐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무슨 뭐 다 이메일로 하고 그러지만은 코트하우스도 문을 닫고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계획은 오늘 이사가 끝나고 우리가 소송을 늘려고 그러는데 내일이 토요일이잖아, 아니 금요일이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실수가 있어 우리가 또 시효 기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소송을 했고 그거 오늘 익사때 됐다는 받으셨다고 아까 저한테 보내왔어요. 오늘 서류가 접수가 됐다는 게 지금 보내왔어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조치했으니까 어차피 건물에 대한 인을 넣는 거는 마찬가지냐? 그 전문 용어는 제가 대답을 못해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건 모르고 저는 준도는 받아야 된다. 내가 빚을 줬으면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제가 사업을 해갖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뭐가 먼저 가고 뭐가 어떻게 그런 건 제가 모르는 건 저는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제 개인이 이 어려운 덕후 그런 데 와주셔서 제가 다른 질문 없으세요? 그리고 신문상에 나갈 때라도 인간 이국자 인간 김물진을 쓰는 대신 이사장 누구 회장 누구 그렇게 써도 앞에다 명칭을 꼭 놔주세요. 어떻게 김일춘 회장이나 이국자는 이게 만기 2년도에 이걸 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 우리가 지금 둘이 하고 당하고 있는 거지 무슨 개인적으로는 아무 감정이나 뭐 없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밤새도록 연습했는데 박수 한번 쳐주고 마치겠습니다.